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심하다 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를 깨우셔서 저희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바락을 깨우시고 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향해서 또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질문하며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이 되면 제 아내가 항상 CGN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또 뭐 선교사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소파에 앉는 시간쯤에는 거의 매주의 시간 일정한 패턴인데 나침반이라고 하는 강좌가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그 강좌 하나쯤을 다 듣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반쯤 듣고 나올 때도 있는데 주일 아침에 굉장히 은혜로운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CGN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았는데 제가 앉는 시간에 화면에 이효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왔었습니다. 한 스물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인다 싶었는데 28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28살짜리 우리 막내하고 동갑인 제가 여기 나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신학 대학에 갔대요. 제가 알았으면 좀 말렸을 건데 저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만약 그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편인데 이 청년이 나와서는 자기는 뭐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신학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간 줄 알았는데 신학대학원은 또 안 갔습니다. 일반 대학원에 가서 다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 믿자마자 20살짜리가 부산의 유흥가 뒷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미혼모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했던 얘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얘기를 이 청년이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한 몇 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중에 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또 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녀처럼 살고 있고 막 형편없이 사는 아이들을 데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그래도 좀 나은 직장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한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미혼모인 이 아이가 19살짜리인데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으로 갔던 애인데 이 아이가 술집에 취직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조금 많이 벌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타고 그 여자아이가 일하고 있는 술집을 향해서 돌진을 한 겁니다. 미인궁이라고 하는 술집이었다고 하는데 택시가 술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택시 안에서 보니까 그 술집에서 조폭들이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한 20명쯤 되는 조폭들이 나와서 그 술집 마당 앞에 뭐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서 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와서 서더라는 겁니다. 새까만 세단이 하나 와서 딱 서는데 하얀 체육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내리더라는 겁니다. 머리는 빨간색으로 물을 들였고 안경도 빨간색 안경인데 이 사람이 내리니까 거기 한 20명쯤 서있던 조폭들이 형님하고 줄을 서서 이 양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거기 지금 뒤따라 들어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온 건데 못 들어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냥 매한대 맞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한 20명 그리고 그 무섭게 생긴 그 하얀 체육복을 입은 아저씨 그 양반이 아무래도 저기 사장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 아이 내놓으라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도로 차를 돌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네 딸이면 네가 그냥 돌아가겠냐? 그래서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내 딸이면 내가 깡패가 20이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걔 엄마 아빠를 불러서 가게 하든지 나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예수 믿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뭘 더 해야 됩니까? 그 깡패들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내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서 한 번씩만 찔려도 20명이 찌르면 20번을 찔릴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 그 아이는 네 딸은 아니다. 그런데 내 딸이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에 이 청년이 또 한 번 무너진 겁니다. 이미 상당한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다시 민궁 앞으로 가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게 저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오늘 사실 교회 조금 한 10분 더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는가 두드려 맞고 그냥 나왔나 아니면 근데 친구가 뒷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가 잘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셨던 것이 중요하다고 이러는데 제가 조금 창피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여서 막 깡패들이 그냥 무릎을 꿇는 기적이 한번 일어났나 아니면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나왔나 이게 궁금했는데 이 청년은 그 얘기는 할 뜻이 없었습니다. 예,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도 또 사역자로 생각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순종하면서 지금 불과 28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미혼모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단체 대표였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지금 그런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물이란 말과 제자란 말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5장 1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5장 6장을 보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였다가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런 제자의 얘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무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탕이, 교회에서 주는 사탕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가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겠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무리였던 사람이 제자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가 됐다가 그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수탈을 받고 이 야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드보라요, 바락이요, 야엘이요 여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맞은 드보라와 바락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린 내용 첫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때에 대해서 사사기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드보라 바로 앞에 사사였던 분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멘토가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면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내 멘토 역할을 해주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중에서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 그런 멘토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였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그 당시에
신무기였습니다. 이걸 900대나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지역에서 절대 강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수탈하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상황을 사사기 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길들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상업활동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뭐 농사를 지어놔 봐야 그걸 가지고 와서 팔고 물물 교환을 하고 이런 왕성한 활동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대로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거쳐지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죽은 도시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가보았던 북한이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고속도로를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묘양산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별로 원하지도 않는 구경을 하러 가기도 했는데 2시간을 고속도로를 가는데 만난 차가 10대가 안 됐습니다. 텅 비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뭐 한 7, 8대 만났는데 전부 다 떨어진 군용 차량들이었습니다. 어떤 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비슷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 8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성문 앞에서 지금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4만 명의 병사는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이보다 몇백 년 전에 벌써 60만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전군을 소집하면 60만 정도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나라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었는지 지금 나라에 국군이 달린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겨우 소집해놓은 군인들 숫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명 손에 창과 방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반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눈에 좀 띄었을 겁니다. 군인은 데려다 놓았는데 전투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겠습니까? 암울한 20년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그 어두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더보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더보라라고 하는 분이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성들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오늘 같은 시대에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개명된 나라라고 하는 요즘도 여성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 리더십이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드보라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왕과 같은 자리 아닙니까? 지금 나라는 무너져서 엉망진창이고 20년째 지금 백성들은 전부 시리에 빠져있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 사사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 내가 드보라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남자를 세우셔야지 나를 세워서 하나님 어떻게 국난을 타게 하겠다는 겁니까? 능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불러서 그 일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나라가 이쯤 됐으면 이민 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나라가 이 정도 무너졌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나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수고로운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나는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법 겸손하게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요 깰지어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름 앞에서 더불어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응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누라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고 남편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하고 싶은 방법은 뭡니까? 이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부득이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피해가는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드보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살다가는요 죽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답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사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에 응답한 드보라가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드보라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다 바락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을 세우면서 바락에게 병권을 주면서 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저들과 전투하라. 이 부름을 받은 바락이 썩 만족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약간 좀 쪼다 같다 이런 느낌이더란. 이스라엘의 전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사령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를 보고 당신이 전쟁터에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무예가 뛰어나서 이랬을까요? 무예 전혀 드보라가 뭐 전략을 잘 짠다든지 장수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 지도자 앞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전투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승리의 영광은 네가 갖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뒷부분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대성을 합니다. 그런데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근처에 있는 어느 텐트에 들어갑니다. 나 좀 쉬게 해달라. 그런데 그 집 주인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주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첫눈에 이 사람이 적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사실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쪽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처갓집 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동족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지금 자기 집에 좀 숨겨달라, 쉬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쉬게 해놓고는, 여러분 시스라는 당대에 뛰어난 용맹을 가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전투에서 지고 와서 야엘의 집에 누워있긴 하지만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도대체 또 어떤 여잔지, 하나님이 깰지어다 야엘아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도 더브라와 같은 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피곤해서 누워있지만은 당대의 용맹이 뛰어난 적장인데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갖다 박아서 죽입니다. 이거 잘못 때려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면 잠만 깨웁니다. 한 손에 야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야엘이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장의 목을 베는 가장 중요한 영광을 바락이 갖지 못하고 야엘이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신약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대 드보라, 야엘, 바락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보라야말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했고 모든 책임을 졌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장을 잡은 야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뚱거렸던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긴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락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하거나 무너진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 기록됐으니까 바락이 드보라나 야엘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 중에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한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리에 불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인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면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하고 또 안 친할 수는 없고 멀찌감치 그냥 신앙생활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은만 하지 나는 절대 목자 못해.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도 목자가 되고 싶다. 목자가 섬기는 거 보니까 저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거 보니까 나도 목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해. 그랬으면 오늘 사사기 5장도 없습니다. 한 시대, 평화의 시대,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이 시대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학교 가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다 신학교 가면 어쩐다고요? 손은 누가 키울 겁니까?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부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씩 보면 뭐 죄 많은 사람이 선교사 되고 죄 많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프간에 가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우리는 여기에서 일하도록 부름 받은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시대시대마다 뽑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전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략을 하나님이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주셨는데 다볼산에서 바락의 지휘하에 1만 명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투 명령을 주셨는가 하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적이 어떤 적이라고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이 철병거가 산 위로 올라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으면 당시 전투에서는 높은 곳에 있으면 전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럽니다. 위에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안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 명 위에 올려놓고 뺑 둘러싸고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려가면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그냥 병거도 아니고 철병거가 지금 와서 들이닥칠 건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럽니다. 바락이 내려갑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더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하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전쟁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철병거 900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가라.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으키신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손강 주변에 비가 오게 만들어서 그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철병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시작 때 얘기했던 이효천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스무 살짜리를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인궁에 깡패들을 보면서 못 갑니다 하고 빠져나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도전하니까 이 아이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기는 60대를 하나님께서 저 깡패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겁니다. 20대니까 얘가 믿음도 있었지만은 20대니까 오히려 더 쉽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시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좀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 길을 간다.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신 기록을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들을 치려고 내려오셨다. 귀한 사람들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백성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전쟁에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이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길르앗 지파는 지금 형제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길르앗 지파는 앉아서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악 감상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이 길르앗 자손들의 모습을, 르우벤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맨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 얘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드보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부족한 자기를 세워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전쟁을 놓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이 전투 결과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총사령관인 자기 아들이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해올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소식이 없느냐? 왜 내 아들의 병거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처절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노래 마지막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네 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안게 된 드보라의 길이 너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이 의지하는 병거 900성,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시스라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는 말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이 들면 드보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힘들었을까요? 농사를 지으면 다 뺏겨버리고 길에도 나갈 수가 없고 20년 동안을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건 그게 영적인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부부간의 문제건 자식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지 않나,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아이도 또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무지 기도를 안 듣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더불어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